경상남도가 거북선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겠다며 12년 전 세금 16억 원을 들여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값싼 수입목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 물에 뜨지도 않아 육상에 전시도 있었는데요. 최근 이 거북선 모형이 154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011년 만든 거북선입니다.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겠다며 이순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건조된 이 거북선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금강 소나무를 사용했다는 홍보와 달리 저가의 수입 목재가 무려 81%나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작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거북선과 판옥선의 위판에 보이는 부분은 모두 수입산 목재로 보시면 됩니다. 전시하겠다면서 이 거북선을 거제도 앞바다로 가져갔는데 물이 새고 균형을 잡지 못해 뜨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육지로 옮겨졌습니다. 10여 년이 흐르면서 선체는 썩고 부서졌고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에는 꼬리 부분이 깨지고 옆구리에는 구멍도 뚫렸습니다. 거제시는 1억 5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 유지 보수에 나섰지만 목재 수명이 다했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를 결정하고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1억 2천만 원으로 시작한 경매가 7차례나 유찰됐고 결국 154만 원에 겨우 낙찰됐습니다. 제작 비용의 0.1%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철거하는 것이 너무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거제시가 누군가가 재활용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입찰에 한번 붙여봤고 매매 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되면 낙찰자는 30일 안에 무게 120톤이 넘는 거북선을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